제주에는 지난 2016년부터 전기버스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한파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자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소모도 빠른데다 히터 사용으로 배터리 충전 시간과 횟수가 평소보다 늘어나 정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애월읍에 있는 전기버스 차고지입니다.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는 멈춰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력 소모가 큰 히터를 수시로 틀면서 겨울철 배터리 용량이 빨리 떨어지다 보니 완충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10% 들으니까 왕복하면 한 20% 높아지게. 근데 10% 들으니까 40% 꼬대기를 넣었어요. 히터 사용으로 주행거리 역시 짧아지기 때문에 충전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차가 이렇게 있을 때는 눈이나 이렇게 왔을 때는 이건 뭐 밤이 갈수록 충전이 되는 거야. 점점 많이 가요. 예를 들면 시간도 오래 걸려버리면은 대충 와도 불안하거든요, 기사님들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언제 이건 차 수소 보면 끝입니다, 이게. 지난 2016년부터 30여 개 노선에 전기버스 149대가 도입됐는데 겨울철이면 충전 문제로 종종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충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행 시간을 제때 맞추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전기버스 충전기도 말썽입니다. 갑자기 액정이 꺼지거나 도중에 충전이 안 되는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제주도가 설치한 전기버스 급속 충전기는 39기로 매년 40여 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고 겨울철이면 충전기 관련 민원이 더욱 빈번합니다. 일시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장나는 부분들이 좀 잦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충전을 해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안 되면은 이게 또 운행에 차질 생기니까 항상 고장나거나 할 때는 바로 전환하고 있어요. 전기버스 도입 8년째를 맞아 폭설 같은 기상 상황에도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